뭘 할 거냐면요. 여러분 수박을요 쪼갤 거예요 이렇게. 사실은 아까 성공을 했는데 힘 다 빼가지고 겨우겨우 네, 성공을 했는데 영상 촬영이 날아가는 바람에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. NH농협 국산이 네, 튼튼해요. 팔 씨름에서 손끝 힘이 되게 중요해요. 그래서 그 힘으로 올해도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. 모든 게 다 요령이야. 쪼개지기 시작했어. 드디어 금이 갔어. 야, 여러분 컴퓨터로 잡고 쑤셔 박아가지고 쪼갰어요. 손끝에 봉선화물 들인 것처럼 손끝이 파래졌어요. 하도 이거 쥐 짜가지고. 이런 식으로 수박을 깬 사람이 있나 싶어요. 자, 카페 웨스트이라고 하고요. 어? 당겨야 되는구나. 사장님. 이 뭐예요? 왜? 수박이 왜 이래? 수박이 그 수박 꼬리 왜 이래? 제가요 유튜브 촬영을 하느라고 수박을 쪼갰습니다. 칼로 안 쪼갠 거, 안 쪼갠 것 같은데? 네, 손으로 쪼갰어요. 왜 그런지 드네요. 그래서 사장님께 부탁이 있어가지고 뭐. 그래도 제가 예전에 계란 깨구는 얼굴에 팩했거든요. 이걸로 수박 주스를 한번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? 뭐하러 이런 짓을 해요? 이 뭐야? 제가요 세 통을 쪼갰어요. 그래서 엄청 많아요. 그러면 수박 주스 몇 잔 정도 나와요? 많이 나오죠. 엄청 나오죠? 엄청 나오죠? 세 통. 세 통이면 모르겠어요. 수박 주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나 괴롭힌 수박. 잠깐만 손으로 뽑는 거예요? 네 손으로 뽑겠어요. 안아서 두 개 뽀개고 손으로 손끝으로 쪼갰어요. 결국 수박 세 통을 다 사장님께 분양을 보내고. 안녕하세요. 뭐야? 수박이 남아 돌아가지고. 진짜? 네. 이걸 하나. 처치 곤란. 품안 가득 안겨있던 수박. 우와 대단하다. 어떻게 이렇게 했어요? 사실 수박 주스 나왔습니다. 야 수박 주스 요새 맛있겠습니다. 수박 주스 맛있어요. 카페 웨스트 많이 찾아주세요. 저희 체육관 식구들 여기 식당마트 제일 좋아요. 오늘은 수박 주스로 네 고맙습니다. 진짜 제가 아까 1시 50분부터 찍었거든요. 1시 50분 지금 5시예요 5시. 3시간 동안 수박 갖고 이거저거 해서 결국에는 수박 주스를 만들었어요. 맛있네요. 시원하고. 아, 감기가 기승이더라고요. 저도 걸려서 지금 몸살이 났는데. 오늘 있는 수박으로는 한 수십 잔 나온다고 해요. 그래서 오늘 계셨으면 제가 좀 수박을 좀 싹 쌌을 텐데 이 영상으로나마 제가 수박 주스를 마시면서 뜨떠이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아 맛있어요 수박 주스. 안녕.